샤프 풀고 자, 나의 바지가 축구 시합 후에는 더러워질까요? 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것이 다. 이 말이죠.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가 누가 다. 뭐? 그래서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My pants will be. 그렇죠. 그렇죠. dirty의 뜻이 뭐니까? 더러운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양념치 뒤에는 더럽다를 만들어서 와야 되겠죠. 그래서 be가 필요하다. 누가? My pants will be dirty. 다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그렇죠. 순서만 바꿔주면 묻는 말 되죠. My pants be dirty. Will they be dirty? 그것들이 더러워질까요? 였으면 will they be dirty? 다음 문장 완성.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더 사커 매치, 그렇죠. 더 사커 매치 대신에도 쓸수 있는데, 더 사커 매치 대신에는 이시고요. 근데 그건 안 했어요. 얘랑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After it 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빼버렸어요. 대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에 your pants, 네 바지 대신에 뭘쓸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럿이니까 day로 바꿔 쓸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 your pants 대신에 day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They will be dirty. 그림 그리면 누가 다고요. dirty가 계속해서 어떤 시니까 be가 필요한 거죠. Yes, they will be dirty. Yes, your pants will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Yes, they will be dirty. Okay, they will be dirty 뒤에는 뭐가 생겼냐? 아까 해리가 봤던 after it 그 후에 됐습니까? It은 the soccer match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okay, 잘했고요. 다음 표현.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 그 나뭇잎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부터 만들어보죠. 그럼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더 그렇죠. The leaves will be Hello. 잠깐만. 예, 안녕하세요. 예, will be 잘안 들려요. 리아 쌀 해드릴게요. 떠들어. Will. It's heavy. It's heavy. 왜 이거? 조금 조용해 주세요. 지금 수업하는데 목소리 나와서 안 들려요. 더 리브즈. 나 연습 안 했으니까 여기서 연습하고 시험 쳐. 자, 혜리야, 조금 더 연습하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단어를 까먹으면 안 돼, 혜리야.